아아 아. 안녕하세요, 전자과 진입생 여러분. 오늘 진입생 환영회 진행을 맡은 학생회장 류현입니다. 전자과에 진입한 지 어느덧 반년이 넘었지만 학과에서 어떠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학생회에서는 어떠한 행사를 준비했는지, 마지막으로 전자과에는 어떠한 교수님들이 계시는지 아직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로 이번 진입생 환영회를 통해 전자과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행사에 대해 최정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학과에서 학부 학생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우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1부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학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과대표단 소개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마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과 듣지 않으신 분들 모두 줌 링크를 받으셨을 텐데요. 각 분반별 줌 링크로 들어가셔서 담임 교수님과 처음 만나서 서로 소개하는 행사를 갖고, 그 다음 푸짐한 상품이 걸려있는 다양한 게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행사로 저희 학부를 대표하시고 저희 학부 학생을 위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리딩하고 계시는 강준혁 학부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죠. 코비드19 상황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위기이지만, 저희 학부는 이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학부 버추얼라이제이션, 학부 사무실 챗봇 도입 등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압도되어 위축될 것이 아니라 더 도전적인 일들을 도모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 학부의 일원입니다. 공학 분야에서 명실상부하게 최고의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자긍심과 자신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자기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인간관계 등에 대한 폭넓은 사고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마이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보충해 줄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수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정호 교수님과 서창호 부학부장님, 학부과 대표단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학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서창호 부학부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잠시, 예, 그대로 나와 주시죠. 예, 제 이름 서창우라고 하고요. 저희 지금 전자과에서 지금 부학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 잘 보이네. 오케이. 그 지금 학부장님께서 뭐 말씀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짧게 딱 하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지금 마이 이 수업하고 지금 좀 연계된 거잖아요. 지금 그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 그 당부하고자 하는 말 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이라는 과목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3년밖에 안 됐어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을 위한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들 그 인생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그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쵸? 그리고 여유롭게, 굉장히 풍요롭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게 이제 행복의 이제 지름길인데, 그거 도와주려고 만든 과목입니다. 뭐 이런 거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를 준비해도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구글 회사 좋아하시죠? 그쵸? 구글 당연히 뭐 입사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 좋은 회사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회사에 이렇게 지원하고 해야 될지, 뭐 그런 콘텐츠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교수 직업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해보니까 괜찮아. 예, 이것도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수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뭘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거 콘텐츠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무슨 스타트업 같은 거 하려면 우리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조언 같은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그거 이제 명심해 주시고 이제 이 들으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당부시키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뭔가 얻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야 돼. 근데 이 과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은요.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뭐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참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과가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전작가 뭐로 유명해? 우리 그 돈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우리 헬리콥터 머니 뿌릴 거예요.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 지금 그 전에 지금 마이가 막 안 열었어요. 그 전에 봄학기 때. 근데 우리 이번에 열어가지고 이제 돈 많아요. 돈 다 뿌릴 겁니다. 우리 어떻게 했냐면 우리 먹을 수 없잖아. 그렇죠?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준비한 게 있어요. 사은품 뭐 이어팟 이런 거 엄청 비싼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돈 다 뿌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적극적으로 가담하셔가지고 돈 다 챙기시고 예. 그리고 하여튼 좋은 것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엄청난 달변이십니다. 저희 부학부장님, 학부장님, 부학부장님께서 이렇게 달변이시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도 어디 나가서 꿀리지 않는 항상 말씀을 해주시곤 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요. 저희 학부에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는 우리의 핵심 멤버들이죠. 학부 과대표단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여러분 대표하고 그리고 위에서 일하게 될 2학년 과대표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학년 과대표 정나연이고 이쪽은 기획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재원입니다. 여기는 소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원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훈준입니다. 네, 사실 와.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취소돼서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그 대신 저희가 많은 사업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건의하고 싶은 점 있으면 저희에게 바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회장 겸 3학년 과대표 류현입니다. 이쪽은 3학년 부과대표 신승빈, 김재현, 그리고 정성훈 학생입니다. 아쉬웠던 봄학기였던 만큼 가을학기 동안 다양한 학생 행사를 통해서 유익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작과 학생회장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과대표단과 집행부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저희 전작과 학생에서 진행하는 가을학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진로 콘서트 언어, e스포츠, 소통이, 피드백, 스낵이, 전작과 테크트리, 마지막으로 랜선 여학생 모임이 있습니다. 좀 많죠?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로 콘서트 언어입니다. 전작과의 다양한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저희 과를 졸업하신 여러 선배님들을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행사는 중간고사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6일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e스포츠 대회입니다. 전작과 학부생 간의 친목도모 그리고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개강 다음 주에 바로 진행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학생들의 반응이 좀 뜨거워서 저희가 중간고사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한 번 더 여러분께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통이입니다. 저희 학생회에서 원래 전작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뭔가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챗봇을 만들어서 매크로를 통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배포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피드백입니다. 저희 전자과 개별 연구 그리고 전공 과목 후기 공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사업인데요. OTL에 개별 연구 후기 그리고 전자과 전공 과목 후기를 올려주셔서 가지고 인증을 하면은 저희 학생회에서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만찬 부탁드리고 이 행사가 사실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가 마감입니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참여가 좀 적어서 여러분들의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 정말 많은데 개별 연구 우수기 한 분에게는 버즈 라이브를 드릴 예정이고요. 전공 과목 우수기 한 분에게는 버즈 플러스를 그리고 랜덤으로 추첨을 돌려서 총 40분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 거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스낵 2입니다. 저희 전작과에 CA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유사하게 해서 전작과 학부생과 새내기들을 뭔가 좀 연결지어주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자 해서 만든 행사인데 저희 코로나 때문에 중간고사 이전에 행사는 좀 취소를 했고요. 상황 괜찮아지면은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전작과 테크트리입니다. 저희 학과 홈페이지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는데요. 교과과정 리스트랑 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부생들 사이에서 조금은 직관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 인터뷰, 대학원생분들 인터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도 조금 수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랜선 여학생 모임입니다. 저희가 매 학기마다 여학생 모임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전환하고자 진로 결정이라는 컨텐츠로 그 다양한 문화 연사님들의 그 서면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카더뉴스 형태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마 11월 초쯤에 배포할 예정이고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행사들이니까 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가을학기 학생의 사업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퀴즈가 빠지면 섭섭하니까 저희 2학년 과대표 정나연 학생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기 앞서서요, 저희가 상품을 좀 공개를 미리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스피드 원터치 팝업 텐트, 히말라야 초음파 가습기 굴뚝 타워형, 파파 LED 와이드 스탠드, 에스프레소 스팀 커피 머신, 그리고 더치 커피 메이커 콜드브루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유튜브 댓글창 키고 7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유튜브 댓글에다가 정답, 학번, 이름 이 세 가지를 입력하시면 저희가 선착순 한 분에게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야겠죠. 그리고 저희 당첨자는 행사가 끝나기 전에 말씀드릴 테니까 당첨된 분들은 저희 외처이 페이스북 페이지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유튜브 댓글에다가 정답, 학번,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네, 1번 문제는 아직 정답 치시면 안 돼요. 아까 저희가 나와서 인사드렸는데 저희의 성과 이름을 연결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댓글에 써주세요. 하나, 둘, 셋! 아직 안 올라왔는데 다들 쓰고 계시는 중이신가? 어? 네, 올라오네요. 네. 정답? 학번? 발표? 아, 나중에? 네, 저희가 댓글이 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나중에 댓글을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저는 정나연이고요. 그 다음 이훈준, 이원준, 임재원이었습니다. 와. 네,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제자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번 주에 전자 설계 및 실험, 3실에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회로에서 문제 출제자가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시상수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댓글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보다 이전에 입력하신 분들은 다 무효입니다. 하나 둘 셋! 참고로 좀 힌트를 드리면요, 이론값이 아니라 측정한 시상수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답이 바로 나왔는데?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정답을 공개를 하면요, 원래는 50 마이크로 세컨드인데
이 친구는 51 마이크로 세컨드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퀴즈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전자과 연구실이 위치한 건물이 아닌 곳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숫자 세고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23-4번이었습니다. N1은 IT융합빌딩, 그리고 E19는 나노종합기술원, E16은 칩스동이고, E3-2는 전기 및 전자공학부동이고요. 그리고 E3-4는 새늘동으로 저희가 있는 곳이 바로 E3-4입니다. 네, 그럼 바로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과 건물에 있는 학생시설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중. 1번 여학생 휴게실, 2번 간이 샤워실, 3번 해동 라운지, 4번 학생 독서실, 5번 체력 단련실, 6번 물품 보관소, 7번 우산 대여소입니다. 네, 지금 답변이 쭉 올라오고 있어서 바로 답을 발표하자면요. 답은 간이 샤워실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있다고 하네요. 네, 이제 넘겨주세요. 다음 보기 중 올해 기획된 행사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좀 길어서 한 10초 세고 그 다음부터 쳐주시는 분부터 답변으로 인정할 거예요. 자,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답변 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아까랑 다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7번을 뽑아주셨는데요. 과연 답이 7번이 맞을까요? 두구두구두구. 자, 답은 바로 7번 e-health 챌린지였습니다. 저희가 이거랑 비슷하게 봄학기에 이 바른생활 챌린지를 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5가지 퀴즈는 모두 다 풀어봤고요. 이제 최정호 교수님께서 마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얼굴을 비치게 된 추정우입니다. 지금 마이에 대해서는 이미 서창호 부학부장님께서 X를 전부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학부는 돈이 많다. 그렇죠? 예, 그리고 푸짐한 상품이 마이를 통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 두 가지만 알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이는 어떻게 생겨난 과목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잠시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85, 이 안의 내상과 진로가 이제 마이 과목의 정식 명칭이고요. 이 마이를 처음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도 카이스트 생활을 해봤지만 저희가 학생 때 생각해보면 학과에 대해서 뭔가 봤거나 학과에서 유대감을 형성했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우리 학과는 좀 다르게 학생들하고 함께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과목이 바로 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엑셀런스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를 영위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서 만들게 된 과목이고요. 처음에 이제 마이를 만들게 됐을 때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세 분 교수님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과목을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 일종의 창립 공신 중에 한 분이신 이웅 교수님께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과목을 만들게 되셨나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전자공학부 이웅 교수라고 합니다. 올해 마이를 수강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몇 년 전 저희 학부에서는 무학과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학부에서 적응을 잘하여 학부 생활을 즐겁고 보람차게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수강을 학과목 선택에서부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학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 제도 시스템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등등 많은 정보를 드릴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케어해드리는 저희 학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마이이이며 저는 처음 이 과목을 설계할 때 참여하였습니다. 이 과목을 들었던 선배들로부터 수년간 쌓은 피드백을 통하여 과목을 다듬어서 현재 이루고 있고 그동안 많은 교수님들이 담임 교수님으로 참여하여 학생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카이스트에서 2학년은 학부가 선택되고 수강할 전공 과목이 늘어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마이이이를 통해서 학부에 잘 적응하시길 바라며 저희 학부의 따뜻한 케어의 시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이 화이팅! 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네, 마이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과목은 전공 선택 과목이고 한 학점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봄학기에 마이를 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셨을 텐데요. 그 아쉬움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신청자 수를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반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요. 17반 중에서 두 반은 마이2에 대한 클래스고요. 지금 좀 잘못되어 있긴 한데 15개의 반이 마이1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부생 여러분들끼리 좀 이제 친하지 않으시잖아요. 보통 이제 과학고나 뭐 아니면 일반고 이렇게 고등학교 위주로 이제 돌아가는 게 카이스트에서의 생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만나본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도록 출신 고등학교하고 성별을 고려해서 굉장히 다양성 있게 반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와 같습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펄 클래스 액티비티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분반의 여러분 친구들과 담임 교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마이 리틀 히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 친구들에게 설명해서 서로를 좀 더 잘 알아나가는 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스페셜 프로그램, 우리 학교에 있는 어떤 스페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이미 겪어본 여러 선후배들이 인터뷰를 해서 그 동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프리젠테이션을 잘 만들 것인지에 대한 줌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고사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수업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10월 28일에는 우리 학과에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분반 수업을 하고 또 이제 분반 담임 교수님들께서 각자 하시는 연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렉처로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프로페셔널한 애티튜드를 좀 이제 성숙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회사에 가면 혹시 회사에 취직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그래서 온라인 필드 트립으로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학과로 오셔가지고 회사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창업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수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직접 그렇게 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나는 커리어 패스를 설계했고 어떻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경험을 들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그냥 참석해서 즐겨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펄 클래스 액티비티는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분반별로 모여서 이렇게 서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지만 이번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좀 아쉽게도 줌에 모여서 하시게 되겠고요. 글로벌 렉처는 다 같이 한 줌방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부터 아까 이전에 보시면 굉장히 벽에 줌 화면이 나타나 있었는데요. 여러 교수님들께서 사실은 뒤에서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각 마이의 분반을 맡게 되신 교수님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이 과목을 이제 총괄하는 것은 아까 보셨던 서창호 부학부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총괄 교수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2 클래스, 그러니까 마이1을 미리 들으셨던 분, 전에 들으셨던 분은 마이2 클래스를 1반과 2반에 편성이 되어 있고 원유직 교수님과 그 다음에 제가 1반, 2반 담임을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반은 이현주 교수님, 3반은 이제 외국인 학생들도 한 반이 될 정도로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인터내셔널 반이 되겠고요. 그 다음 4반 최재혁 교수님, 5반 김성민 교수님, 6반 김현식 교수님, 7반 김주영 교수님, 8반 배준우 교수님, 9번 최신영 교수님, 10번 유민수 교수님. 하다 보니까 이거 랩 같아요. 그렇죠? 11번 김민준, 12번 장민석, 13번 최준일, 14번 윤영규, 15번 김상현, 16번 이시연, 17번 김용훈. 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까부터 오랫동안 대기하고 계셨던 저희 마이이 담임 교수님들을 잠깐 만나보고요.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 위부터 윤영규 교수님부터 순서대로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들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잠깐 말씀 순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4번 분반 담임을 맡게 된 윤영규입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다음 김성민 교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반 담임을 맡게 된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잘 지내봅시다. 오. 네, 안녕하세요. 11반 담임을 맡게 된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2반 담임 맡은 장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5반 담임을 맡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6반 담임을 맡고 있는 이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반 담임 맡고 있는 유민수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7반 담임을 맡게 된 김주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반 담임이고요. 원유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반인지는 모르겠으나 인터내셔널 학생을 3반이십니다. 맡게 된 이현주라고 아, 예, 3반 담임 네, 이현주라고 합니다. Hi everyone. I'll be in charge of your class this semester. Bye. 네, 안녕하세요. 9반 담임을 맡게 된 최신현이라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행복한 시간 한번 보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6반 담임을 맡은 김현식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아, 들리시죠? 네네, 잘 들립니다. 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3반, 아, 4반 담임. 을 맡은 최재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잠시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재혁 교수님께서는 지금 저희 학생위원회, 학부학생위원회의 예, 부위원장까지 맡고 계시고요. 이현주 교수님은 여성 대표로 이제 부학부장을 아, 예,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3반 담임을 맡고 있는 최준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17반 담임을 맡고 있는 김용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동수 교수님. 아, 한동수 교수님은 아, 오늘 특별히 저희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저희 버추얼 캠퍼스를 위해서 이제 애써주고 계시는 모든 일을 이제 관장을 하고 계십니다. 한동수 교수님도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2324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각 담임 교수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요. 네, 파워포인트 화면,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셨던 담임 교수님하고 이렇게 분반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도 마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과 그 다음에 이번에 진입생 그 게임에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각 분반별로 줌링크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각 반별로 여기 그룹 넘버가 써 있으니까요. 그룹 넘버가 여기 써 있기 때문에 각 반으로 이제 줌링크로 이동하셔서 2부 순서를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는 정말로 더 많은 푸짐한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저도 생각지 못했던 각종 기괴한 온라인 게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대표단이 과대평단과 총괄조교들이 열가성을 다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셔서 아무쪼록 즐겁게 즐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일부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전자공학부는 하나의 가족처럼
여러분들을 누구도 이제 뒤처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학부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도 그 프로그램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청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땐 저희 교수진들이나 그 다음에 친구들 그 다음에 학부의 여러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일부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끝내기 전에 저희 과대표단들이 아까 퀴즈 관련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유튜브 댓글이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 발표를 하면은 1번 문제는 19학번 박강태 학생, 2번 문제는 19학번 전지안 학생, 3번 문제는 18학번 송현준 학생, 4번 문제는 19학번 김현중 학생, 마지막으로 5번 문제는 19학번 김경진 학생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쳐이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몇 번 문제인지랑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교수님께 드리면은 네, 너무 여러분을 오랜만에 만나서 저희가 드릴 말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 행사에서 교수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질문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질문들 중에서 저희가 재미있는 질문 10개 정도를 추려서 오늘 진행을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주 마이 수업에서 마이 분반 수업을 통해서 각 분반의 교수님들께 교수님들 학부 때 성적은 얼마셨나요? 같은 민감한 질문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가 그 질문이 선정되신 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연락을 드려서 미리 계획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다음 주에 그 곤란한 질문들을 마음껏 교수님들께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이것으로 1부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부 행사는 줌 링크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지금 밑에 이 유튜브 밑에 창에 설명해 보면 각 반별 그 링크가 나와 있고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마 각 분반별로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좀 이따가 한 40분부터 각 줌 링크에서 지금 40분인가요? 저는 32분인데 네, 그렇죠. 조금만 쉬었다가 저도 분반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분부터 예, 그럼 각 줌 분반으로 이동해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